충만하시는 충만으로 이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까부러져 가라앉아 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여 날마다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무릎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수렁에 빠진 발들을 반석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 가진 것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계리로 방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빛을 따라보는 자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보는 자들이요 주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 안에서 그 발간의 삶을 굳게 영접하며 붙잡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한 이들을 향하여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는 이들을 복주기 원하시며 이들에게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며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으로 치료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늘의 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얼굴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자들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여 복된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믿을리 쓰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복 있는 자들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비정들이 기다리는 것 신음함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라 하소서.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갑니다. 신음하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이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드레핀 옷들이라 이들이 가보기를 아버지 그들의 신음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여 부르신 자들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하게 하신다 하셨사 그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